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규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상은 제가 가장 좋아하고 최근에 가장 추천드렸던 바로 뭡니까? 리롤 숲살자입니다. 리롤 숲살자가 뭐냐? 제 채널을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는데, 일단 리롤을 하는데 수프라고요. 그리고 약간 암살자를 섞어주면서 플레이를 하는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름을 리롤 숲살자로 지었습니다. 자, 일단 게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리롤 숲살자는 찾아야 될게 다섯 개입니다. 리롤을 할 때, 첫 번째, 마오카이, 두 번째, 아이번, 세 번째, 르블랑, 네 번째, 뭐야, 다이애나, 다섯 번째, 레넥톤. 각각의 챔피언들은 뭐, 왜 사용을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이번 판은 바람칸인데, 제가 암살자를 섞을 거라고 말을 했잖아요. 암살자한테 좀 약한 게 바람칸이긴 해요. 왜냐면, 그냥 기본적으로 회피 20%가 붙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없지 않아 좀 평타를 약간 회피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긴 거니까 약간 카운터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초반에 제가 운용법을 말씀드렸는데, 초반에는 그냥 챔피언 나오는 거다 사는 게 좋다. 왜? 이성각을 좀 많이 보려고. 예. 많이 사두면, 1코짜리를 많이 사두면 초반에 이성을 좀 많이 볼수 있거든요. 그냥 필요한 것만 사지 말고, 만약에 조합을 정했다면 필요한 것만 사는데, 조합을 안 정했다면 그냥 웬만하면 다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약간 사막 검사 각도 보이고 일단 리롤 숲살자 각도 보이고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요술사는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해본 적이 없긴 해요. 해본 적이 없기도 하고 별로 안 좋아해요. 약간 마법사 자체를. 그래가지고 요술사는 웬만하면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요술사를 약간 좀안 사는 경향도 있긴 해요. 자, 다이애나 사고요. 코그모도 회원이니까 일단은 사줍니다. 자, 이러면 자이라도 사고 싶죠, 근데. 자, 이렇게 틈틈이 상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리롤을 하실 거라면. 자기가 리롤 숲살자를 할 건데, 상대방의 숲이 좀 많다. 그러면 좀 약간은 힘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지금 판은 약간 사람들이 숲을 많이 가지도 않고 잘 뜨지도 않았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리롤 숲살자 각이다 약간 생각을 해서 사막 검사 뭐 11이랑 아트록스죠. 일단 그것들 팔아주고 10원 이자 보는 선에서 좀 남겨놨습니다. 애들을 여기서 이자 볼순 없죠. 10원을 볼순 없으니까. 자, 이렇게 숲 일단 숲은 없고 드루이드만 있는데, 드루이드만 깔아놔도 초반에는 좀 나쁘지 않게 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 니코를 쓰면 숲 드루이드가 완성이 되잖아요. 근데 니코는 핵심 챔피언이 아니에요, 일단. 근데 만약에 니코를 안 사고 이렇게 하면 이자를 볼수 있거든요. 니코를 팔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이자를 보는 선택을 했습니다. 솔직히 숲 드루이드로 가는 게 지금 조합에선 제일 센 조합인데, 리롤 숲살자에는 니코를 쓰지 않거든요. 니코는 약간 좀 별로라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니코를 팔고 뭐 나서스나 코그 뭐 이런 거 팔아가지고 20원 이자 보면 좋겠죠. 자, 이렇게 다 팔아서 이자 보고요. 레넥톤도 리롤 숲살자의 하나의 조합이죠. 레넥톤 같은 경우는 일단 사막 시너지잖아요. 광전사는 필요 없고 사막 시너지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암살자랑 사막이랑 약간 잘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암살자가 치명타 데미지를 주면서 평타 기반 챔피언들이 좀 많잖아요, 그죠? 근데 사막을 주게 되면 상대 방어력을 50% 그리고 90% 낮추기 때문에 약간 평타 기반인 애들이랑 사막이랑 섞어주면 좋은데, 그게 암살자도 그거에 하나의 포함이 되죠. 그래가지고 사막이랑 암살자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서 레넥톤이랑 카직스를 섞어서 이 사막을 일단 기본적으로 조합에 넣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템 같은 경우는 일단 마오카이
일단 탱템을 먹게 되면 마오카이, 딜템을 먹게 되면 카직스한테 주시면 됩니다. 쉽죠? 일단 저는 카직스 템을 일단 이번 판에는 우선적으로 집어봤어요. 그리고 솔직히 템 뭐가 좋다 뭐가 좋다 하시는데 이 조합은 템 아무거나 줘도 진짜 좋아요. 근데 약간 그 챔피언한테 맞는 건 주긴 줘야겠죠. 진짜 이상한 거 주지 말고. 자, 여기서는 솔직히 살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리 카직스 템을 줘가지고 템을 미리 만들면은 그래도 다이애나보단 세겠죠. 그죠? 지금 1성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용병 느낌으로 문도를 템을 주었습니다. 이것도 피관리를 하기 위한 약간의 일종의 약간 방법이에요. 약간 안 쓰는 챔피언을 가져와서 그냥 1코짜리, 아 1코랜다 1성짜리 애들이랑 교체를 해서 약간 템빨로 이기겠다 약간 요런 마인드죠. 근데 시너지 있는 걸 교체하면 안되고 다이애나는 지금 시너지에 포함이 안되어 있었으니까 그냥 문도랑 바꾼 거였죠. 자, 그리고 솔직히 문도 1성 저템보다는 나서스 2성 저템이 훨씬 낫겠죠. 그래가지고 나서스 2성을 뽑고 저템을 줬습니다. 왜냐면 만약에 이자를 못 봤으면 나서스를 팔았을 거예요. 근데 이자를 볼 수 있죠. 워익 같은 거 팔아가지고. 자, 돈을 계속 차근차근 모아줘야 돼요. 왜냐면 50원 사팔리롤이라고 하죠. 사팔리롤은 다 아시겠죠, 그죠? 만약에 사팔리롤도 모른다 그러면 그냥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때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50원 됐고요. 한 50, 한 60원 정도 리롤 할 수 있겠죠? 이 정도면. 자, 그리고 솔직히 4명일 때는 좀 잡기 빡셀 수가 있어요. 2성이 잘 안 떴다면. 근데 제가 2성이 좀 잘 떴죠? 그리고 템도 몰아줬고, 그리고 드루이드가 그나마 좀 잘 버텨주면서 잡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솔직히 경험을 많이 해보긴 해야 돼요. 이걸로 이 조합으로 내가 잡을 수 있나 없나 약간 생각하시면서, 만약에 못 잡을 것 같다 그러면 리롤을 돌리셔서 약간 마오카이 2성 찍어주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리롤 돌려줍니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1코짜리를 같이 사주면서 리롤을 돌려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리롤 숲살자 같은 경우에는 리롤 할게 5개잖아요 리롤해서 찾을게. 그래가지고 약간 창고가 넘쳐날 수 있어요. 넘쳐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이번 판은 그걸 볼 거예요. 이번 판 약간 창고가 넘쳐서 리롤을 다 못하거든요. 자, 그리고 웬만하시면 창고가 여유가 있어서 리롤을 계속 할 수 있다 그러면 리롤을 바닥까지 계속 해주세요. 영원까지. 이게 사렙 때 약간 1코짜리가 잘 나와서 지금 1코짜리 약간 3성을 띄워야 될 게 4개나 되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사렙 때 하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자리가 남는다면 사렙 때 리롤을 다 돌려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지금 창고가 다 넘쳤죠. 보시면 그죠? 지금 팔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잠그고 아이번을 사줍니다. 뭘? 나서스를 팔고 사면 되겠죠. 자, 아이번 사주시고 여기서 이제 리롤을 멈춰요. 왜냐? 어차피 오랩이니까 이때는 약간 50원 이자 선에서 계속 리롤 돌려주면서 찾아주는 게 약간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저 피바락이랑 BF는 약간 좀 아깝긴 하지만 일단은 쟁여두는 걸로 합시다. 자, 그리고 약간 꿀팁인데 지금 약간 리롤 기대치가 높잖아요. 그리고 체력관리도 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렇게 23원 있을 때 애매하게 하지 말고 한 27원 정도 있을 때 약간 이자를 못 볼 때 있죠? 그때 리롤 한 번 정도 돌리면 25원이 되잖아요. 예, 그 정도 돈이 있을 때 리롤 한 번 정도씩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게 아이번이나 레넥톤이 3성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 지금 깔끔했죠. 자, 그리고 다이애나를 빼주고
그걸 넣어줍니다. 이게 더 낫겠죠. 솔직히 다이애나 노템보다는 카직스 사막 섞어주면서 약간 딜템도 좀 주면은 이게 더 세겠죠. 자, 그리고 방금처럼 약간 이자를 25원이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리롤 한번 그냥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어차피 이자 못 보니까. 그때 갑자기 떠준다면 약간 그걸로 피 관리가 좀잘 되겠죠. 내가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약간 50원 될 때까지 좀 빠르게 볼게요. 자, 그리고 6렙 넘어가는 타이밍, 이거 중요해요. 6렙 넘어가는 타이밍은 1코짜리가 삼성이 다 됐을 때예요. 뭔 말이냐면 마오카이, 아이번, 레넥톤, 다이애나 이 세, 네 마리가 다 삼성이 됐을 때 넘어가 주셔야 돼요. 그게 확실히 좋아요. 네. 자, 지금은 이자 못 보니까 만약에 리롤 했으면 29원이었죠. 그러니까 리롤 이자 못 보니까 여기서는 그냥 코고모 1원짜리 하나 그냥 사두는 식으로 하면서 이자 보도록 할게요. 약간 이해되시죠? 자, 저 피바라기가 그러니까 카직스 스킬을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드리는데, 스킬 딜은 약간 그 뭐냐 총검이 피흡이 잘 되잖아요, 그죠? 그건 다 아시겠죠? 근데 카직스한테 피바라기가 좋은 이유, 일단은 카직스 스킬이 평타로 때리는 스킬이에요. 평타로 때리는 거, 평타로 때려서 데미지를 주는 스킬이기 때문에 피바라기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피바라기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총검보다는 진짜 AP템을 몰빵해 준게 아니라면 피바라기가 훨씬 좋습니다. 자, 여기서 리롤 좀 돌려줬죠. 이자를 볼수 있으니까 돌린 거예요. 이자를 못 보면 안 돌리는 게 맞아요. 지금 코고모 팔아서 이자 볼수 있죠. 그러니까 돌려주면서 한두 개 정도 띄워주면 더 좋으니까 일단 돌려준 건데, 레넥톤이 잘 떴죠. 자, 이제 50원 모았으니까 50원 계속 유지해주는 선으로 하면서 좀 리롤해서 찾아주시면 돼요. 자, 저는 여기서 웬만하면 리롤을 조금 할라 했는데 너무 잘 뜨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잘 떠가지고 여기서 리롤 다 했습니다, 그냥. 이거는 약간 자기가 플레이하고 있는 그 판마다 다를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지금 돌려서 다 찾는 게 무조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자, 여기서 멈춘 이유는 어차피 게임이 시작됐고 여기서 리롤을 해봤자 어차피 똑같아요. 5렙인 건 똑같으니까 그냥 여기서 멈추고. 이제 리롤 기대치가 좀더 좋아졌죠. 마오카이 2개 남았고, 다이애나 3개 남았고, 르블랑 하나 남은 상태니까 리롤을 지금 바닥 리롤을 다 해서 찾아주면 더 좋을 것 같죠. 여기서 마오카이가 떠서 리롤 돌린 거예요. 약간 마오카이가 안 떴다면 좀더 돈을 모았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마오카이가 바로 떠졌으니까. 그리고 다이애나 갑자기 또 떴네? 이러면 리롤 또 돌리고 싶죠? 약간 중독된 약간 그런 거, 약간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지금 보시면 지금 약간 리롤 숲살자 핵심 그 5마리 다 삼성 찍었죠. 이러면은 게임 터졌어요. 이미 이겼다고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리고 지금 타이밍이 가장 세다고 제가 말을 했죠. 약간 중반 정도가 진짜 센데, 여기서 6렙을 찍고 이제 카직스까지 넣어버리면 암살자랑 사막 효과까지 이렇게 증가가 되니까 훨씬 세지겠죠? 자, 여기서 레벨업 해주시고 그냥 사막, 뭐야, 저 카직스 넣어주시면 돼요. 솔직히 이자 지금은 솔직히 상관 안 써도 돼요. 여기서 레벨업해서 그냥 카직스 넣고 연승 안 깨진다는 마인드로 계속 이겨주시면 돼요. 솔직히 질 이유도 없거든요, 이 약간 이 조합으로. 지금 보시면은 거의 완성덱이에요, 완성덱. 이제 카직스 2성만 찍어주면 무조건 다 이깁니다. 지금 상태로도 무조건 다 이기긴 해요.
근데 여러분이 보셔야 될게 지금 숲 버그 걸렸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숲이 하나가 복제가 안 됐죠. 이 버그가 약간 숲 애들을 넣었다 창고로 넣었다 다시 뭐냐 필드로 내보냈다 이걸 반복하시면 어느 순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여기선 버그에 대한 내용은 안 다룰게요. 궁금하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여기서 채팅으로 물어봤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더라고요. 약간 섭섭했어요. 자, 여기서는 카직스한테 바로 니콜을 박았는데 그 이유는 솔직히 7렙까지도 질 것 같진 않았고 그냥 계속 연승을 유지하고 싶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니콜을 박고 저 고연포까지 주면서 카직스템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이애나한테 얼심 줬는데 얼심 나쁘지 않죠. 다이애나가 근접 챔피언이기 때문에 암살자로 뛰어서 근접으로 가서 원거리 애들을 약간 슬로우 걸어주면 공속 슬로우를 걸어주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서 얼심을 줬습니다. 자, 지금 숲 버그가 걸려서 지금 넣었다 뺐다 계속 하고 있죠. 지금 다 넣었다 뺐는데 이번 판에도 복제가 안됩니다. 잘 보세요. 복제 안됐죠. 지금 6마리에요 분명 넣었다 뺐는데도 복제가 안돼가지고 좀 당황했는데 그래도 충분히 이기죠. 원래 7마리로 싸워야 되는데 6마리로 싸웠는데 이겼죠. 이 조합이 진짜 해본 사람만 알아. 약간 성공시켜야 돼 이 조합을. 근데 이 조합이 진짜 어려운 조합이 아니에요 진짜. 근데 약간 상대가 좀 많이 겹치면 수비 좀 많이 겹친다면 그때 좀 잘 안 떴을 때 힘든 거지 진짜 뭐 8명이 다 숲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고연포가 나왔는데 저거는 솔직히 다이애나 주는 건 좀 아니에요. 왜냐면 얼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뭐 르블랑 정도 한 대 주면 좀 이 중에는 좋겠죠 그나마. 르블랑을 저기에 둔 건 그냥 앞에 애들 한번 때려보라고 그냥 한번 실험해 본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솔직히 여기서 뭐 이제 더 할 건 없어요. 지금 6렙까지 운영법을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기까지만 와보셨다면 이제 진짜 쉬워요. 그냥 여기까지 오셨다면 그냥 배치 좀 보시면서 그냥 딜러 쪽으로 암살자 좀 해주고 그런 거밖에 없어 진짜. 이제 중요한 게 7렙 8렙 약간 8렙 정도부터인데 7렙은 솔직히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여기서부터 계속 50원 리자 챙겨주면서 돈 모아주시면서 레벨업 해주시면 돼요. 솔직히 리롤에서 찾을 거 없죠 이제. 그러니까 레벨업만 계속 눌러주시면 됩니다. 솔직히 지금은 눌 거 없어서 그냥 잤나 눈 거예요. 7렙에 넣어서 시너지가 완성이 되는 게 없거든요 이 리롤 숲살자에는. 그렇기 때문에 8렙은 찍으셔야 됩니다. 지금 11연승이죠 지금 계속 누굴 만나든 계속 이기고 있는데 게임이 너무 쉽습니다 진짜. 여기서는 제드 암살자를 먹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 암살자가 빠지면서 제드가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저 만약에 제드가 암살자잖아요 그죠? 근데 저 제드한테 있는 저 요우무를 가져오면 제드는 그대로 남고 요우무가 튕겨져 나와요. 그래가지고 제드를 넣고 8렙 때 6암살자를 하려고 했어요. 이게 원래 9렙에 약간 유감살자가 되거든요. 9렙까지 가시면 유감살자 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가 유령 무기가 없다면 충분히 뭐야 그게 제일 세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만약에 6파 수군 이런 게 아니라면 만약에 6파 수군이다 이러면은 그냥 4사막을 넣는 게 무조건 맞고 6파 수군이 아니고 유령 무기가 없다 그러면은 뭐 무조건 6암살자가 낫긴 하죠. 근데 뭐 유령 무기 있어도 진짜 뭐 두세 명? 세네 명 이렇게 있는 게 아니니까 거의 한 명한테 주잖아요 유령 무기 그 템을.
그러니까 그것도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자, 지금 보시면은 그냥 압살해버리죠. 스위치가 계속 때려보지만 데미지가 잘 달지를 않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나마 좀 힘든 상대가 남은 사람인 이 사람인데 1대1로 남았죠. 저 사람이 왜 힘드냐면 얼건이 두 개야, 얼건. 그리고 그 바람칸까지 그 회피 20%까지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회피가 60%예요. 근데 만약에 저 상태에서 약간 야스오나 뭐 바람 시너지로 회피까지 올려주면 더 높아지겠죠? 근데 그런 건 아니라서 일단 해볼만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레벨업해서 유감살자를 만들긴 할 거예요. 근데 일단은 지금 레벨업 하려면 50원이 필요한데 솔직히 암살자 두 마리를 넣을 게 없죠. 그래가지고 일단 한 번만 더 쬐입니다. 천천히 볼까요, 싸움? 뭐 나서스가 2열건이라 진짜 안 죽을 것 같죠? 잘 보세요. 나서스도 죽습니다. 자, 그리고 이 덱이 좋은 게 일단 딜러부터 잘라주니까 일단 탱커가 나중에 남잖아요? 탱커들은 그냥 약간 딜이 없어서 그냥 무조건 이겨요. 네. 회피 계속 해보지만 일단은 이겼죠. 카직스 만딜. 일단 카직스가 계속 피업해주면서 잘 버텼습니다. 자, 여기서 암살자 녹턴 사야죠. 여기서 레벨업 해주시고 이제 솔직히 여기서 끝날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레벨업해서 그냥 암살자 찾고 유감살자를 넣었습니다. 여기서 숲 럭스가 떴는데 솔직히 1성 숲 럭스는 솔직히 의미가 그렇게 크게는 없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냥 암살자 찾아가지고 유감살자 넣어주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유감살자 넣어주는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솔직히 키아나 2성보다는 유감살자가 훨씬 나아서 2성 좋긴 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마지막 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제가 이길 거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그냥 다 쓸어 담죠? 베인이 아무리 때려보지만 잘 잡히지가 않아요. 진짜 쉽죠, 게임? 자, 진짜 약간 안 죽을 것 같은 피였는데 바로 죽었죠. 자, 일단 이렇게 리롤 숲살자 마무리 할 건데요. 진짜 좋죠, 일단? 진짜 좋은데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잘 보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